여기는 백연여자 고등학교. 자원형 친언니를 닮은 것 같은 백화린을 중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 하지만 이 학교에는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게임을 하나 해.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 게임이란? 그냥 왕따 하나 뽑아서 합법적으로 조지고 놀겠다는 뜻이네. 그리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바로 등급이 나눠지죠.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등급. 넌 앞으로 F로 써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야. 근데 수지야, 네 잘못은 아니야. 다음 투표 때까지 신분 상승하겠다는 알량한 희망으로 한 달을 버티게 되는, 생각보다 훨씬, 그야말로 여기는 지옥이야. 찾아야 돼. F에서 벗어날 방법.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까라 그래.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 경문에 3일 나와 있대. 얼마 전 펜싱을 잘할 것 같은 성수지가 백연역으로 전학 온 첫날. 싹 다 지각 벌점이야. 너는 명찰도 없어. 몇 학년 몇 반 이름? 전학생인데요. 그래서? 그때 수지는 쌤의 시계를 보더니 잔머리를. 담임쌤이 8시 10분까지 오라고 하셔서요. 첫날인데 일찍 왔으면 뻘쭘할 거라. 하지만 이건 모두 뻥이에요. 캐릭터가 들어가봐. 딱 보이죠. 생존의 여왕 성수지. 와, 씨, 개부러워. 대한민국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백연그룹의 최이하 이사장이 오늘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습니다.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이 빵빵한 학교란 뉴스가 노골적으로 흘러나오던 그때. 아, 어, 미안. 괜찮아? 쏘리. 어, 괜찮아. 전화 오자마자 밟혔죠. 그런데 그때. 2학년 교무실은 4층이야. 삐안? 땡큐. 전학 첫날인데 수지가 2학년인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처음으로 만난 담임쌤. 본관이랑 영판 다르지? 작년에 지은 거라. 아, 참고로 일반 교실은 우리밖에 없다. 2학년 5반만요? 응. 이상했죠. 2학년 5반만 별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덕분에 우리 애들은 운 좋게 3교실 쓰고 이 담임만 종아리 이하에 배겨가며 운동충이 되셨다는 슬픈 얘기다. 야, 이렇게 쓰는 거 맞냐? 무슨 충? 왜? 전학 자주 다녔다면서? 수지는 군인인 아버지 덕분에 전학을 수없이 다녀봤고. 서울은 오랜만이라니까 니들이 이것. 전학이라면 질릴 만큼 다녔다.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성수지야. 반가워. 잘 지내보자. 전학 많이 다녀봤는데 여고는 처음이라 잘 부탁해. 그런데 이렇게 싸늘한 반응도 처음이었죠. 뭐지 분위기? 됐어. 어차피 반에선 두부리만 피하면 돼. 진짜 모든 학교가 똑같죠. 맨 뒤 창가 자리는 항상 일진. 업데이는 누구야? 깨워. 지금 교내 유행성. 어이, 깜짝이야. 그런데 이상한 건 일진이라고 하기엔 몸에 상처들이. 여기는 세 달 전 2학년 5반. 신발끈이 풀린 채 칼을 들고 있는 왕따 조우리. 이거 씨, 무섭게 왜 저래 진짜. 조우리의 칼끝이 누군가를 향해 한 발짝 나서던 그때 명자은이 막아서고. 그만해. 중간고사 코앞이다. 공부 열심히들 해. 선생님이 나가자 잠깐 미안. 담임이 친한 척 하지 마. 스트레치 전학 어디서 왔어? 분위기는 어쩔 급 밝아지는데. 천이면. 그런데 그때 명자은이 갑자기 나가버리고. 졸라 싫어 진짜. 지영이 센 척 뭐야? 앞에서 말도 못 걸면서? 안 거는 건데요. 우리 하린이 개 예쁘지. 예림이가 더 예뻐. 연습생이잖아. 임예림. 재벌집 딸과 연습생 그리고 엄친 딸인. 문 잠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 1분 안에 안 나가면 그냥 잠가버린다. 제가 반장. 서도와. 전교 1등. 캐릭터 딱 나오지? 오늘 가창 수행 누구니? 쌤! 임예림 노래 듣고 싶어요. 임예림 먼저 해요. 임예림. 가수가 될지도 모르는 같은 반 친구 임예림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오시크라지. 아우 정말 교양머리 없이 그냥 씨. 임예림? 오늘 할 수 있겠어? 아, 쌤. 신청곡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지는 타이밍에 등장하는. 아우, 놀래라. 또 너니? 명자은이 등장하자 선생님조차. 너 때문에 학급 분위기 피해받으면. 어? 죄송해요. 따라 불러봐. 따라 불러봐? We are magic. 이번 아이돌이구만.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명자음 빼고 너무나 즐거워 보이는 수지. 벌써 가? 수지 빠이. 안녕 내일 봐. 그런데 그때
뒤에서 느껴지는 이 싸늘함. 싸늘하다. 한편 수지를 그리워하는 전학교 친구들. 수지야, 전학 첫날 어땠어? 안 쫄았어? 성수지가 너인? 백퍼 벌써 친구 사귀어. 하지만 수지는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수지, 부서 귀엽다. 내일 끝나고 떡볶이 콜? 맵떡 괜찮? 새로운 친구들의 카톡 메시지는 콜, 떡볶이 너무 소중해. 바로 답변하죠. 뭐야, 소시야? 학교는 사회 축소판이다. 득과 실이 될 관계를 잘 파악하고 이 많은 애들 사이에서 무사히 내 위치를 찾아야 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대처럼 딱 중간만 가려는 성수지. 딱 중간, 평범하고 안락한. 어? 이거 지글지글 산 거 맞지? 메이올린 아예 없더라. 이렇게 누구보다 빠르게 명자원과는 다르게 담배 냄새, 이런 애는 그냥 해롭다. 자신의 위치를 찾은 듯 했으나 이상한 점이 한두 개씩 생겨났죠. 왜 다른 반 애들은 없지? 아, 왜 그래? 게다가 투머치한 어쩔 CCTV도 이상했는데. 아, 어떡해. 신발을 밟고는 미안해 미안. 너무나 다쳤어 자은아. 미안해하는 백화린의 모습은 전학 첫날. 어, 미안. 괜찮아? 이 모습과 같았고 일진이라고 생각했던 명자은은 오히려. 수수 너도 쟤랑 함께 진짜 싫겠다. 으, 옆자리 극혐. 이 반은 이상하다. 응. 자린 근데 언제 바꿔? 3분단 중간에 딱 좋은데. 사실 명자은은 웃으면서 괴롭히는 반 전체 애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전학을 다니며 봤던 일진들과 왕따들. 상황 파악이 끝난 수지는 일말의 양심이 조금 삐져나와 충고 한마디를 합니다. 신고해. 무서우면 전학 가서 피하는 방법도 있고. 오래됐지? 아, 이건 내가 제 삼자랐다는 오지랖인 것 같다. 그냥 이거나 줄게. 그런데 그때 수지를 찾는. 수지야! 너무 안 오길래. 아, 먼저 가 있을게. 그런데 그때 명자은은 수지에게.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빨리 교실로 가. 빨리! 빨리! 다급하게 교실로 가라는 자은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있었죠. 교실에 도착한 수지를 단체 목 돌리기로 무섭게 쳐다보는 다정했던 친구들. 게다가 반장은 칠판에 삼각김밥을, 아니 피라미드를. 뭐하는 거야? 문 좀 닫아줄래? HR 시작할 거야. 전학생이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지.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HR 시간에 게임을 하나 해. 게임? 그때 수지에게 보내지는 게임 어플. 설치 암호는 RANK야. 랭크, 서열? 말 그대로 서열, 신분사회를 만드는 피라미드 게임. 쉽게 우리끼리 하는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면 돼. 강제성은 없어. 하지만 이 말은 참여하기 싫으면 명자원처럼 불참하면 돼. 명자원처럼? 반 전체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 표를 많이 받은 순으로 A부터 D까지 각자 등급이 정해질 거야. 반장 서도하는 삼각형 안에 있던 하나의 공간을 아래의 선을 그어 명확히 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꼭대기만의 특권들. A등급은 몇 가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 아래 등급이 A등급을 거스를 수 없는 것도 그중 하나야. 하나? 그렇다면 더 많은 특권들이 있다는 뜻.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도 끼지 못하는 열의 등급 F. 0표를 받으면 F가 되고 F는 A의 정반대라고 보면 돼. 정반대? 그냥 왕따 하나 뽑아서 합법적으로 조지고 놀겠다는 뜻이네. 그럼 이 중에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왕따가 돼야 한다는 소리잖아. 무슨 이딴 게임 있어? 투표는 1인당 5표씩. 한 사람이 한 번에 5명한테 투표할 수 있어. 물론 본인한텐 투표 불가. 여기는 민주주의 2학년 5반. 말했다시피 강제성은 없어. 참여하기 싫으면 어플 삭제하고 나가줘. 대신 페널티가 있었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표를 받을 수 없어. 그렇다면 자동으로 F가 되고 자동으로 왕따가. 강제성이 없어? 장난해?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 F가 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한 표를 받아야 하고 그 표를 위해 성수지에게도 그토록 잘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영이는 뽑아줄 것 같고 성환은 기대를 말자. 한 표? 운 좋으면 두 표. 명자원한테 미안하지만 F는 또 너일 것 같다. 잠시 후 발표되는 투표 결과. 그리고 F는 저 네모 안에도 낄 수가 없었고. 저 C 됐어요. 여러분 알아서 기대요. 수지의 표를 받고 C가 된 박지영. 나 등급 올랐. 박지영이 수지에게 잘해줬던 건 지영. 그저 한 표를 받기 위한 선거운동, 즉 연극이었죠. 그렇다면 수지의 첫 등급은 0표.
잘못 놓인 걸 바로잡는 수지. 그리고 군인인 아버지 덕분에 누구보다 계급에 익숙했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 이 간사 위층에. 그저께 인사드렸어요. 대령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한테. 잘했다. 발령은 또 언제 받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한 달 만에 온 게 아니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세 달 정도면 이사 가는 거죠? 친구는? 이 소시 학교에서 사귈 생각은 없었죠. 길어야 3개월. 괜찮아. 그동안만 버티자. 이 염색머리는 김다연. 재벌집 막내딸이었죠. 지금부터 쉬는 시간 10분. F는 신고식부터 하는 게 전통이야. 일어나, 성수씨. 이런 상황에선 절대 만만하게 당해주면 안 돼. 유치하다, 다연아. 하기 싫다면? 싫어? 싫은데? 그렇지. 우리가 빼기 없지. 깡이 없냐? A등급에 동의만 있으면 얘들도 널 건들 수 있거든. A등급? 나. 잘 버텨봐. 성수지가 말을 듣지 않자 모두의 앞에서 폭력으로 길들이는 A와 꼬봉들. 얘는 A등급의 칼이 되어 F등급을 조지는 유도선수 구설아. 하지만 힘에는 굴복하고 있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한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피해볼 수는 없는 법. 모두가 방관충들이었고. 어때? 이제 신고식 할 마음이 좀 들어? 못 알아듣겠으면 영어로 해줄게. Just shut up and do it. 꺼져. 일단 화장실로 도망쳤고 몸 상태를 확인해보는데 이상했죠. 상처가 없어.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능적으로 괴롭힌다는 건 이미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는 말. 왜 이딴 게임을 하는 걸까? 야! 빠른 문 안 열어? 공범을 만든 거야. 이거 하나면 모두 공평하고 주체가 없는 참가자가 되니까. 그러라고 게임을 핑계로 댄 거야. 최상위 계층이 계급을 만들어 권한을 찔끔 준 다음 모든 계급을 지배한다. 이것이 피라미드. 희반은 미쳤어. F가 당하는 건 무조건 합법적이라는 분위기. 철저하고 적극적인 방관. 그게 질서가 되는 게임. 모두가 이미 충분히 길들어져 있었죠. 아, 저거는 죽기 살기로 맞짱 떠야죠.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자꾸 그걸 풀어? 파블로프에게 몰라? 길들이는 거잖아. 너. 왜? 내가 이 휘슬을 불면 넌 앞으로 F로 써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야. You know? 수지는 왈왈 대신 지랄. 신고하려 해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본관에는 투머치하게 많은 CCTV가 이 별관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 음성 녹음이라도. 미안. 조금 이따 들어가. 다현이가 지금 F등급들 찾고 있거든. 아... 백하리는 수지를 도와주고. 고마워. 그런데 수지야, 조금만 참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증거를 모으려던 계획도. 에헤이, 녹음하지 말랬지. 증거 수집 넣어요. 우리 수지 자꾸 이러면 혼나. 날이 갈수록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고. 낀다. 걔 오늘 그날이다. 아버지의 새 근무지 발령은 길어야 세 달. 기껏 세 달이 아니야. 생각보다 훨씬. 숨 쉴 수 있어? 지옥이야. 입 존나 세네. 찾아야 돼. F에서 벗어날 방법. 그때 다행히 담임쌤이. 얘들이랑 친해진 거야? 어? 네 쌤, 우리 친해요. 네, 친하게 지내. 모르는 건지 모른 채 하는 건지 둘 다 나쁘네요. 그런데 그때 저 성격 지랄 맞은 다현이도 가수 연습생인 예림이가 오자 알아서 자리를 뜹니다. 이거 완전 동물의 세계 아니야? 다현은 아무리 괴롭혀도 길들여지지 않는 수지에게 엄청 빡쳤죠. 그래서 니들도 스트레스 꽉 찼을 텐데 우리 F 챌린지 하나 하자. F한테 손대는 거 일시적으로 허가할게. 이제 친구들은 공범이 되어 임시로 부여된 잘못된 권리를 천박하게 마구 사용합니다.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걸 모두가 즐기는 광기어린 집단이 된 것이죠. 하지만 수지는 연우아이들과는 달랐죠. 멘탈이 거의 비브라늄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자. 생각하자, 성수지. 성수지는 F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각의 투표 결과를 분석하는데 표지에 한 표, 주승이 한 표.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임예림. 얘가 B등급? A가 아니라? 서도와 김다연 15표 A. 그때 만년 F 자은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날은 고마웠어 명장. 성수지의 발언에 모두가 집중하죠. 너 진짜 착한가 봐. 있지, 나 너랑 친해지려고. 그래서 다음 게임 땐 같이 F 탈출할 거다. 반 애들보다 더 놀란 명장은, 너 뭐 하는 거야 애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친한 척하지 말라고. 오버하지 마. 어차피 나도 F야. 너도 F라고? 혹시 나 때문에? 어래 됐고. 뻥 아니야. 방법이 있어. D등급 표지에 주승이라고 알지? 딱 한 표로 F가 아닌 애들. 둘이 절친인 것 같던데 걔네 사이에 껴서 불안감을 좀 이용하면 돼. 뭐? 일단 넌 나랑 무조건 표를 주고받아. 각자 한 표씩. 일단 F를 면할 수 있고 그걸 전제로 표지에 주승이한테 접근할 수 있어. 초조하게 만들어 둘 중 선착순 1위만 우리랑 표를 교환할 수 있다. 서로 배신할 수 있게. 간단해. 그걸로 끝이야. 이것은 전략 네이미즈 이간질. 넘어오게 돼 있어. 둘 중 하나 무조건. 어쩌면 둘 다 이겠죠. 할게. 내가 먼저지? 그때 우리가 한 명을 픽하면 돼. 걸러진 나머진 F가 되겠지. 너랑 나 대신. F끼리 뭉쳐 F를 탈출하자는. 그치. 이런 게 FTA 아니야? 상대한테 먼저 배신당할지도 모른다는 압박, 초조, 공포. 100퍼먹혀. 명자은의 선택은? 싫어. 뭐? 아니 왜? 난 누굴 나 대신 F로 만드는 짓 안 해. 와? 걔 뭐래? 너 때려 맞을 때 걔들이 어땠는데 나만 아니면 돼? 딱 그거였어. 반이 이렇게 미쳤는데 너 혼자 개념인 코스프레를 하겠다고? 그래도 난 안 해. 너 같은 애 극혐이야. 명자은의 심성은 계산에 넣지 못했던 성수지. 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벗어날 방법은 유니세프 명자은. 먹을래? 자은아, 나랑 급식실 같이 가. 명자은, 영어수영 나랑 같은 줄 알래? 그 착한 척이 척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그렇다면 넌 멍청한 거다. 아씨, 왜 하필 편먹아들 인간 이런 간디 마더테라스 부처 같은. 야, 오늘 나랑. 그러고 보면 애초에 이 게임을 만든 건 누구야? 표정이 싹 바뀌는 임예림. 성수씨, 그녀는 한번 시계 잡으면 돼. 신경 꺼, 신경 꺼. 나 니네 연습실 놀러 가도 돼? 최상위 포식자들끼리도 서열은 아주 분명했죠. 점점 해결 방법이 생각 안 날 때쯤 다가온 한 명. 진짜 예림이 뭐였지? 잠깐, 할 말이 있는데. 절친이었어. 자은이 대신. 자은이와 절친이었다는. 단 애랑 표를 교환하는 바람에. 고은별. 나도 그땐 너무 무섭고. 배신했단 말을 뭘 이렇게 길게 해? 아, 그래서 그렇게 정색했던 거였어 명장은? 근데 얘는 왜 나한테. 네가 자은이한테 그랬잖아. 같이 다 래프하자고. 진짜야? 날 이용해서 죄책감을 더시겠다. 나도 여러모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그 여러모 중 첫 번째, 이 미친 게임을 만든 주체자를. 우선 예림이는. 역시 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오는구나. 어, 아니야, 계속해. 예림이는 다 가졌어. 금수저래. 그래, 금수저. 딴 애들은? 김다현, 서도아, 방우이, 구설아. 아, 그 전에 걔 백... 학교 어디에 있어도 쉬는 시간이면 다현대부는 휘슬을 불며 수지를 찾아왔죠. 야! 뭐야, 어딜 보는 거야? 임예림? 이 노래... 아, 방우이 존나 손민수하네. 따라쟁이 같은... 따라해?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진짜 배기 악마 수지를 맴돌며 자신은 착한 척 연기하고 친구들을 시켜 괴롭혔던 이 게임의 최상위 포식자. 너였어. 시키는 대로 살게. 이제 그만해 제발. 전 학생을 그 반에 배정해달란 말이지. 전변하루지. 아, 어떡해. 조금만 참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불구대천의 원수다. 백카린. 21표를 받은 백카린. 원만한 교우관계, 우수한 성적, 우아한 자태, 어려운 친구를 돕는 따뜻한 품성. 천사표 여자애. 하지만 천사의 얼굴을 뒤집어 쓴 악마였죠. 제발 그만해 하리나. 남들의 불행지수를 먹어야 행복해? 자신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여기가 천국인가 봐. 수지에게 손을 내미는 백카린. 그러자 주인은 조용해지고 그녀의 연기에 모두가 긴장하죠. 안 다쳤어? 쌉소리 오지네. 그만해 다현아, 위험하잖아. 백카린의 면상에 팩폭을. 너지? 이딴 미친 게임 만든 미친년. 하지만 이건 속마음일 뿐. 수지야? 지금 아는 척하면 안 돼. 괜찮아,
땡큐. 백화린을 주시하는 성수지. 이제 중심을 알았으니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었죠. 명자은, 백화린 둘 중 누가 더 쉬울까? 제가 진작 내 계획대로 움직여줬다면 좋았을 텐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백화린. 하지만 내가 살려면 주동자를 무너뜨린다? 이 제품은 에르메스의 아이템입니다. 한편 백화린은 성수지의 신상 기록을 보고 있었고, 이 신상 기록을 꼼꼼히 보고 있는 또 한 사람, 담임교사 임주영. 조금만 버티면 돼. 다현과 꼬봉들에게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성수지. 이 말은 백화린은 아직 연극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 쉬는 시간 끝났어. 다들 자리로 돌아가. 갑니다. 모든 게 모두 게임을 위해 정돈돼 있는 느낌. 일단 반이 별관에 고립돼 있는 것부터.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단순히 백화린 학생 짓이 아니야. 성수지의 의심은 선생님들에게도 향했는데, 이상한 건 선생님들도 성수지를 주시하고 있었죠. 선생들은 정말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티가 나는데? CCTV? 네. 본관엔 있던데 왜 별관에만 없어요? 예. 거기 눈의 반밖에 없는데 카메라 달 일이 뭐가 있니? 아! 거기 인간 CCTV 있잖아, 도화. 서신병원 유전자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 서신병원이요? 반장 서도화, 대한민국 최고 최대 병원의 딸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서도화의 경고. 담임한테 붙을 생각하지 마. 이어 우연히 알게 되는 반 친구들의 신상 정보들. 유토? 천지 씨. 뿐만 아니었죠. 수영국가 대표 유망주 심은정, 메가이트 엔터 연습생 임예림, 라이징 프로그래머 윤예환, 그리고 국회의원 딸까지. 한 번에 이렇게 몰빵이 가능하다고? 와 이방. 혹시 저 수돗물은 에비앙? 어쨌든 수지는 백화린에게 접근하죠. 김다현이 큐비그룹 막내딸이라며? 우리 반엔 좀 특별한 친구들이 많아. 저기 뭐 하나 더 물어봐도 돼? 제가 이 반에서 말 걸 사람이 전멸이라. 그럼.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게임을 만든 건 누굴까? 좀 더 자극적으로 왜 이딴 게임을 만들었을까? 그러자 얼탱이 없는 대답을. 재밌어서. 쌉소리 오지네? 재미? 당하는 나를 보는 눈들 말이야. 파버리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 애들은 자기가 어떤 눈으로 F를 보고 있는지 절대 모르겠지. 판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어. 눈이 없어서 못 보려나? 그럼 결국 영원히 모르겠네? 그게 그냥 웃기고 재밌어. 너는 오은영 박사도 못 고치겠다. 그런데 라고 즐기고 있다면 진짜 무섭다. 그치? 사페 같은데? 소름.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럼 왜 나야? 전학생이 F가 된 건 아예 싹을 밟아놓으려고? 글쎄. 근데 수지야. 그런데 경고인지 충고인지 알 수 없는 해괴한 답변을 하죠. 네 잘못은 아니야. 백화린 생각보다 더 기괴해. 이런 일 건드는 게 명자한을 설득하는 것보다 쉽다고 할 수 있나? 절대 아니지. 그런데 그때. 야 너 뭐야? 아니 쉬는 시간마다 없어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 대신에 우리가 당하면 책임질 거야? 사라진 F등급들, 즉 수지와 자은이가 없자 A등급인 김다현의 분노는 D등급들을 향했고. 내가 왜? 니들은 죽어도 싫은걸. 난 때리면 맞고 괴롭히면 당해주면서 자 하세요 대기라도 타야 돼? 니들 안전하라고? 내가 왜? 넌 F잖아! 우리 미치잖아! 꼬우면 네가 등급이 높아지든가! 야 교지! 아 눈에 띄지 말자. 수지의 계획은 고은별 명자은과 함께 표를 교환하는 것. 이런 떨거지를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다음 투표까지 최소 두 표, 표를 모아야 돼. 무조건 명자은이 답이야.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수지. 미안, 신고하라느니 전학 가라는 내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 나 너무 못했지. 귀찮아, 부탁이야. 그냥 너랑 나만 표 교환하자. 그건 괜찮지? 명자은의 유니세프 마인드를 자극해보고. 낚여라, 낚여라 순진한 명자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뭐? 난 그 게임 안 해. 왜? 미안해. 그런데 그때 발견한. 뭐야 화상밴드? 너 이거. 내가 당할게. 다른 애들 괴롭히지 마. 다른 애? 성수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수지를 약한 힘이지만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네가 지금 수지 걱정하는 거야? 거짓말.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담배빵 당한 거지 백화린한테? 아니긴. 아씨 매번 너한테서 담배 냄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명자은 넌 지금이 좋아? 행복해? 정말 간절하게 벗어나고 싶었지만 자은의 선택은. 어쨌든 난 못해. 승희랑 지아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때? 둘 다 착해. 나한테 말 걸어준 적도 있고 욕도 안 해. 잘 얘기해보면. 아
그렇구나. 진짜 착하구나. 근데 너 알아? 착한 거랑 호구랑 어떻게 다른지? 보여줄까? 꺼져! 나한테 표 맡겨놨어? 누가 호구를 하나? F주제 지가 나랑 동급인 줄 알아? 자은이 보지 못했던 현실을 수지가 보여줬죠. 봤지? 착해? 너한테 직접 손을 안 대서? 쟤네들을 포함해서 반 애들 대부분은 네가 죽 F로 남길 바랄걸? 그게 인간이야. 넌 착한 게 아니라 호구고 지금부터 넌 그냥 나랑 F에서 탈출할 생각만. 그런데 자은이가 깨달은 현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고 절망이었죠. 나 먼저 갈게. 하지만 수지 또한 자은이가 유일한 탈출구,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데 반 애들은 다 작년부터 그대로랬어. 1학년 5반이었던 애들. 1학년 5반? 나랑 자은이만 2학년 때 새로 들어. 그렇다면 우발적 괴롭힘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괴롭힐 대상을 추가로 데려왔다는 말. 근데 수지야, 자은이한테 내 얘기한 건 아니지. 명재한을 위하는 척하지만 방관자 포지션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은 거야. 내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다르겠어? 명재한한테 고은별 얘기를 꺼냈다가 둘이 화해라도 하게 되면 나만 남을 수도 있잖아. 잠시 후 아빠의 부대에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듣게 된 충격적인 그 전학 말이다. 혹시 당겨졌어요? 언제 가요? 이제 안 가도 돼. 네? 서울에서 근무가 연장됐다. 지금 학교에서 졸업할 수 있을 거야. 너도 내년이면 고3인데 잘 됐지? 가. 이런 일은 정말 드물어서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판처럼. 아니요 아빠, 이번엔 진짜로 됐어요. 명재은. 명재은 오늘도 결석이야? 불쌍하냐? 좀 도와줄까? 아니? 실수했다 그날. 넌 착한 게 아니라 호구고. 정신 차려 명장. 그렇게 세게 확인시켜주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날 수지가 몰랐던 야! 비하인드가 있었죠. 도대체 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로 단지 재밌어서 졸업하려면 1년을 넘게 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 사생결단하려던 그때 누구 찾아? 2학년 5반의 스타 임예림이었죠. 상태 안 좋아 보인다? 이거라도 마실래? 이 게임의 주동자 넌 혹시 알고 있어? 백할인 찾고 있었던 거야? 난 좀. 설마 반 애들도 다 알고 있어? 엄마! 여기서 알게 되는 백할인의 집안. 알지 않을까? 이사장 딸인 것까지. 이사장? 백윤여고의 이사장은 여느 부 이사장들의 급과는 차원이 아주 많이 달랐죠. 대한민국의 3대 대기업 중 하나인 백연그룹의 최이한. 대한민국 3대 그룹. 백연그룹. 총수의 외손녀가 백할인이었던 거죠. 손녀? 백할인을 적으로 둔다면 이들 또한 적이 되는 시스템. 백연그룹 외동딸, 서신병원 무남동료, 우리 큐비는 딸 부잣집. 이거 뭐 우연 맞나? 우연 맞아요 이거? 다들 X염색체가 우위하는 거죠. 위축된 수지는 방법을 모색하다 고은별이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쌤은 아예 모를걸. 알면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어. 담임이라. 홍수지. 그런데 그때 말을 걸어주는 담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자은이는 계속 결석이고. 의외로 신경 써. 되든 안 되든 해볼 가치는 있겠어. 어차피 다른 플랜이 필요해. 저기 쌤. 선생님. 그때 수지의 다른 플랜을 블럭하는 서도와. 부장 선생님께서 찾으신다는데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고. 담임이 학폭위를 열 수 있을까? 가해자가 이사장 딸이라도? 성수지. 또다시 가로막는 서도와. 장담하는데 네가 이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거야. 다음 게임까지 일주일. 나 F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수지가 찾아간 곳은 담임. 안 그래도 너 신경 쓰였어. 왜? 반 애들이 괴롭히냐? 네. 생각보다 훨씬 선생님 같은 모습에 도와주실 수 있어요? 작년에 반에 우리라는 친구가 있었어. 너처럼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인데 자은이도 비슷한 거지. 선생님이 니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그때 여기 보고 다시 한 번만 해볼래? 한편 담임에게 찾아간 수지를 오히려 비웃고 있는 2학년 5반 친구들. 성수지 무슨 상황? 모르나 봐. 담임 개또라인 거. 어쩌다 담임한테까지 먹잇감이 됐냐? 담임이 몰랐을 것 같냐고. 그냥 돈 친놈인데. 돈에 미친놈? 이러다 성수지도 조립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혹시 몸에 멍자국 같은 거 없니 상처는? 누구보다 눈치 빠른 수지지만 감도 안 잡히는 이 상황. 원래 이런 일에는 증거가 제일 중요한 법이거든? 아 근데 요새는 애들이 하도 영악해져서 흔적을 안 남겨요. 요령 만들어 갖고 사는. 그때 수지를 구하러 온 자은. 너 미쳤어? 이놈은 학생들끼리 학폭 환경을 조장해 가해자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는 인성 최악의 밑바닥 같은 놈이었는데. 저 미친놈 뭐야? 자은이는 친구의 영상 하나를 보여주죠. 쑥 들어간다.
스트립쇼? 벌칙이래. 누구야? 다니면 다현이가 학폭을 했고 네가 증거라고 걔네 부모를 협박했을 거야. 돈이 나오니까. 그럼 김다현은 너한테 보복했을 거고 본보기가 바로 얘야. 우리 주우리 첫 게임 때 동의했지. 너도. 이 말도 안 되는 벌칙은 고등학생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능적이고 잔인했죠. 돌았네. 근데 넌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은, 사실 자퇴서를 내러 교무실에 갔었고, 그런데 그때 마치 수지를 도와주라고 보낸 것 같은 문자가 왔었죠.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교장에게 보고받고 있는 백하린. 하린 학생, 담임선생님한테 전해주세요. 앞으론 있는 듯 없는 듯 닥치고 수업만 하시라고. 아셨죠? 네. 이미 전적이 있는데도 안 잘렸다는 거지? 담임한테도 뭔가 백이 있는 거야. 그게 백하린이랑도 연관됐고. 그리고 고마웠어. 덕분에 멘탈이 돌아왔거든. 그리고 뭔가 이상했던 고은별. 혹시 너 고은별이랑 친했어? 아니. 2학년 올라오면서 둘이 같이 5반에 합류했다는 건? 맞긴 맞는데 은별이는 아닌데. 이제야 뭔가 맞춰지는 퍼즐들. 고은별은 그저 백하린의 체스말이었던 걸까요? 미안해. 근데 곧 끝날 거야. 내가 자퇴하고 나면. 자퇴? 울고든 품성만큼이나 너무나 순진했던 명자은. 이 게임은 절대 너 하나 없어진다고 끝나지 않아. 지금 같은 시스템 유지하는 거 백하린 혼자가 아니야. 나머지도 결국 똑같아. 괴물도 얼마 봤잖아. 마침표를 찍어줘야 끝날 수 있어. 이 반은 변해야 돼. 그리고 명자은도 가장 원했던 것.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자. 이게 정답이야. 맞지? 하지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기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죠. 끔찍했던 일의 가해자지만 너무나 뻔뻔하게. 넌 선생을 보고 인사도 안 해?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선생 아니시잖아요. 이반 기생충이지. 무슨 무슨 충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멘탈이 확실하게 돌아온 성수지. 피라미드 게임 1시간 전 명자은은 아직 일십중이었고. 명자은 너 진짜 안 올. 그런데 명자은이 나타났죠. 놀란 건 성수지만은 아니었고. 게임하게? 응. 그럼 앉아. 생당하는 줄 알았잖아. 네 말이 맞아. 게임은 없어져야 돼. 그럼 제14회 피라미드 게임 투표 시작해줘. 한두 표로 F를 겨우 면했던 D등급들은 완전 초긴장. 잘 들어. 규칙상 F는 0표여야 돼. 너랑 내가 표를 주고받으면 너, 나 기존의 표지의 주소에 각각 한 표씩 다 D등급이 되는 거야. 순위는 물론 꼴찌지만 적어도 F는 아니야. 이게 맹점이야. 내 사람 모두 F가 아니라는 거. 이 게임은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제 모든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는데 백하린의 표정이 급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성수지가 바로 왜 내가 C등급 5표나 받았기 때문이었죠. 5표? 그럼 명자은은? 두 표를 얻었고 다행히 F를 면했죠. 생각한 대로 안 되자 찌그러지는 속마음. 누가 너랑 나한테 표를 돌렸어. 누구? 왜 그래? 하지만 명자은은 기뻐하기보다 지혜가 F. 이건 우리 계획이랑 다르잖아. 이러면 원래 계획했던 피라미드 게임을 없애자. 게임은 없어져야 돼. 게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없었고. 나도 명자은도 아닌 표지. 잘 됐어. 어쨌든 너랑 난 벗어났잖아. 왜 지혜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뻔하지 뭐. 절친이랑 틀어진 거 아니야? 수지가 자리 없자 D등급 승하를 괴롭혔던 김다현. 표지에는 외면하고. 아마도 그게 계기였을 테고. 다현이한테 많이 당했어? 진짜 짜증나. 둘 중 한 사람은 눈치챈 거야. 절친도 서로 배신할 수 있다는 거. 주승이한테는 새 친구들이 생겼고 표지에는 하나뿐인 친구한테 손절당한 상황? 인지부조화 상태에 빠진 표지에는 확인합니다. 너 설마 나 안 뽑았어? 승하는 침묵으로 인정과 외면을 같이 하죠. 명자한테 두 표? 지금 언제부터 게임에 들어왔다고. 어떻게 할까 하리나? 우이야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어? 어떤 상황에서도 착해 보여야 하는 백하린의 철칙을 어긴 방우이. 아차 싶었지만 늦었죠. 주승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승! 뭐해? 화장실 보고? 너 F랑 토크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지혜 도우려면? 일단 우리 셋이 게임을 거부하면. 하지만 수지는 이제 그럴 이유가. 사기꾼.
뭐? 나도 이제 대충 너 알아. 먹튀 하려는 거지. 너 각재지 마, 다 들켰어. 이제 네 일 아니라는 거야? 이럴 땐 또 눈치가 빠르단 말이야, 명전. 난 너처럼 선량하지 않아. 이런 게임? 내가 F만 아니었으면 신경도 안 썼을걸? 내가 왜 일방적으로 표지를 도와줘야 돼? 넌 F잖아! 표지가 이기적이었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야. 그게 범죄는 아니잖아. F라고 무시하며 알량한 권력을 누리려 했던 표지애를 게임을 없애자며 수지는 도울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변명만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내가 알아. 약속 지켜, 성수지. 명전, 미안한데 나도 상황이 바뀌었어. 난 이제 F가 아니잖아. 잠시 후 백화린과 마주치는 수지. 축하해, 수지야. 손을 꼭 잡아주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다신 그럴 일 없을 거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 이 애가 게임의 주동자든 사패든 더 이상 적대할 필요 없지 뭐. 고마워. 부동의 애한테 들으니까 뭔가 든든한데? 혹시 길들이고 스카우트해 자신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 처음 수지의 뒤통수를 쳤던 박지영. 나 신발에 F 묻었어.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서열은 확실하게. Thank you. 그때 또다시 울리는. 그런데 그때 반장이 김다현을 말리고. F 신고식은 투표 다음날부터야. 쉬는 시간 끝났어. 자료 돌아봐. 같은 A등급끼리도 분열이 생기는 걸까요? 5분 지난 거야. 한편 편의점 알바 오빠는 단골인 수지에게 바나나 우유를 챙겨주고. 떨어진 핸드폰, 문자가 왔죠. BD 단톡에 너 초대해둘게. 우리 내일 학교 같이 갈래? 진트. 학교 친구들? 초대 고마워. 이런 애들은 특히 앞섭하고 이기적인 타입이랄까. 근데 나도 비슷해요, 오늘부터. 왜? 그게 안전하니까. 그럼 너 말고 위험해진 건 누군데? 오늘부터 수지는 현실과 타협하고 안전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죠. 와, 수지다. 수지 단톡 입성 축하. 나 사실 전부터 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양심에 콕콕 찔린다. 그런 말이 있지. 그건 양심이 삼각형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떤 양심은 어제 단톡에서 우리 인사했지? 앞머리 너무 귀엽다. 머리 어디서 잘랐어? 저번에는 미안. 응? 우리 화해하자. 설마 뒷끝 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양심의 모소리가 달코달아 동그라미가 된 양심들. F야, 넌 오늘 누가 먹을 거야? 괜찮아, 그때 내가 F였는데 뭐. 수지 생각보다 성격 되게 둥글다. 내 말이 완전 그래. 완전 내 타입. 수지는 이날부터 많은 게 바뀌었는데요. 안녕. D등급들의 환영을 받고 양복까지 먼저 써. 땡큐. 그리고 괴롭힘도 사라졌죠. 그리고 새로운 F등급이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수지. 그리고 통수별, 고음별. 수지야, 저기 지난번에는 내가 꺼져. 학부생활은? 얼굴만 봐도 알겠다. 잘하고 있니? 등급이 올랐어요. C등급으로 모의고사. 이 학교라는 곳이 사회 축소판이야. 뭐든 문제가 생길 땐 이겨내는 습관을 가져. 피하지 말고. 하지만 아니요. 그럴 생각이 피할 건데요. 1도 없었죠. 최선을 다해서 피할 거예요. 뭐해? 뭐 재밌는 얘기?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성수지. 그 모습이 불편한 명자은. 그러던 어느 날 자은이랑 쫑난 거야? 아깝다. 왜냐하면 나 니들한테 투표했거든. 날 뽑았다고 네가? 왜? 그냥. 그럼 나보다 아래 등급 애들 중에 누가 널 뽑았을 것 같은데? 너라고 치고 날 도와준 이유는? 바라는 거라도 있어? 분명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너 진짜 재밌다. 바라는 거라? 글쎄? 딱히 없는데? 동열이 왜 안 오나 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하위권 애들은 남는 표를 A나 B등급한테 줄 수밖에 없어. 이유는? 비슷한 낮은 등급끼리 견제해야 되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근데 걔들이 왜 나한테? 그리고 드디어 일이 발생했죠. 지금부터 제15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 다음 투표 때 바로 F로 곤두박질 치는 꿈을 꾸게 되는 성수지. 안 괜찮아. 알아야겠어. 내가 받은 내 표. 그게 누군지.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이겨내는 습관을 갖기로 하는 성수지. 얘들아 잠깐만. 나 제안할 게 좀 있는데. 등급이 올라서 좋은 점. 선동이 가능해. 이 어플 투표 시스템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 뭐? 의심해본 적 없어? 한 번도? 결과가 매번 이렇게 비슷했다며. 특히 A등급. 일단 A등급을 자극하고. 나만 이상한가? 혹시 조작은 아닐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다고? 그때 어플을 만든 윤예원이 그건 믿어도 돼.
조작되는 순간 자동으로 어플이 다운돼. 개발자인 너도 공범이라면? 헐. 그냥 이참에 깔끔하게 수기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난 투표했었던 5명을 여기 서서 개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각자 익명으로. 난 찬성. 예원아 넌? 아 해 해. 내 새끼한테 조자? 성수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안돼. 아니 그랬으면 내가 D등급이겠냐고요. 그래 하자.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선동은 성공하고 슬슬 빡치기 시작하는 백할인. 잠시 후 반장이 그럼 개표할게. 하지만 투표 결과 뭐야 똑같잖아. 봤지? 내 새끼는 아무 죄가 없단다. 그러게 의심해서 미안. 사과할게. 다들 참여해줘서 고맙고. 아, 나 지금 교무실 갈 건데 아직 수행 안 된 사람? 없지? 그럼 제출한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반장. 그렇죠, 성수지의 진짜 의도는 투표 자체가 아니었죠. 없지? 그럼 제출한다. 글씨체를 비교하면 누가 누구한테 표를 줬는지 알 수 있어.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자신에게 투표했던 건 임예린, 김다현, 방우이, 백할인. 그렇다면 이건 내가 F에서 벗어난 게 처음부터 백할인 의도였다는 거야? 그럼 그 미친 기집애가 또 변덕을 부리면 언제든 다시 F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 다음날 F에게는 여전히 지옥같은 학교생활이 이어지고. 나 이쁘다. 끝글. 나 먹자. 이거 짐승이 어디서 말을 해. 그때 참다못한 자은이 그만해. 저 멍청이가 호지럽도 백만개다. 왜 이래 자은아? D등급이다 이거야? 어떡할까 김더. 그럼 네가 대신할래? 표지의 대신. 자은은 대신 괴롭힘 당할 각오를 했었고. 초. 그러지마 자은아. 그때 너희들 자은이한테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규칙을 지키려는 건지 사과해 착한 척을 하려는 건지. 그런데 또 그때 타이밍 오지는 식스센스급 개반전. 아 조준 실패. 영재한테 던진 건데 미안해 하리나. 피라미드 게임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한 가지 하극상. 괜찮지? 완전 미안. 네가 거길 왜 나서 답답아. 착해 빠져가. 돌았나 이게? 자기소개야 돌았어? 내가 아직도 F로 어쩌라고. A등급이나 A등급의 동의가 있어야만 F를 건드릴 수 있다. 니들 규칙이잖아. 보다시피 난 F가 아니고 너도 A는 아니지 우야. 이건 게임의 규칙을 역이용해 게임을 흔들고 있는 거죠. 놔줘 우야. 수지가 실수라고 사과했잖아. 놔. 머리 좋네 성수지. 어 그런 편이야. 그리고 명자은 나 그 약속 지킬게. 약속? 얘랑 난 F 아니 표지에 따 안 시키기로 했거든. 아 그래도 될까? 다들 네 눈치를 보길래. 이제는 엎지러진 물. 뭔가 착각한 것 같은데 나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난 그냥 25명 중 하나야 수지야. 너도 우리 중 하나고 널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네 안에 또 다른 너겠지. 게임이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던 그때 얘들아 문학 힌트지. 칠판에 무슨 일 있어? 칠판에 붙여놓을게요. 다음부터 호출하세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엔 오실 필요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시거든요. 수지야 화이팅. 어 고마워 다현아. 아 간만에 충동적이었다. 성수지 혹시 나 때문에 억지로 약속 지키고 그러는 거면 번번이 자의식 과잉이냐. 이 순간에도 수지를 걱정하는 명장. 백할인이 날 뽑았어. 할인이가? 미친년 미친 짓에 놀아나다 다시 F로 떨어질 바엔 그냥 게임을 없애자는 게 내 결론이야. 수지는 자은에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건 거래야. 잘해보자. 이번엔 진짜. 첫 번째는 약속이었다면 이번에는 거래였고 그렇다면 계획이 있어야겠죠. 표지에는 어쩌고 있어? F생활이 서러운 표지에게 수지는 심심한 위로를 하는데요. 그만 좀 해. 여기 너만큼 안 당해본 사람 있어? 뭐? 너네랑 나 다르잖아! 절친한테 배신당하고 멘탈도 떨리고. 우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공감능력 뭐야 진짜? 소시오패스냐고! 그래서 보여주는 성수지의 지리는 공감능력. 수영이 괜찮은 아니야? 너라고 추승혁 김대현 당할 때 모른 척하고 싶었겠어? 절친이라면서 그런 거 하나 이해부터 주고 찌질하게 복수냐? 그러고 보면 관상부터가 딱 봐도 배신할 쌍이야. 100년 전 됐으면 나라도 팔아먹었을걸? 미친 정신. 이렇게 악마 같으냐. 세상 야비하냐. 됐어 그만해. 와 조금만 더 하면 귀에서 피 나오겠다. 그럼 하던 얘기나 마저 할까? 맨 처음부터 반이 이랬던 건 아니야. 스펙 좋은 애들이 많긴 했지만 반 분위기는 평범했달까? 게임이 처음 생긴 반장 1년 전
우리 심심한데 다 같이 게임 하나 안 할래? 시작은 그거였어. 김다연? 백할인이 아니라? 한 달간 고마웠다고 생각되는 친구한테 투표하면 돼. 그리고 표를 많이 받은 친구들에겐 혜택이 있었죠. 시험 기간 두 번 제외, 수행평가 순서 선택권, 점심시간 식사 우선권. 그런 특권들이 점점 변질됐고. 괜찮아? 웅크리고 있으면 아, 귀찮겠죠? 이것은 나보다 등급이 낮은 애들을 깔볼 특권. 여기서 미안함을 느꼈어야 했지만 비겁하게 특권 뒤에 숨어 우월감에 쩌든 희열을 느꼈던 거죠. 처음부터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지들끼리 자가발전한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었던 욕망과 동경 때문에. 괴물도 얼마? 괴물도 얼마? 처음 얼마가는 나보다 등급이 낮으면 누구든 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F라는 등급이 생겼고. 볼 거라 봐. 처음에는 미안함과 가책도 느꼈었지만 폭력이 반복될수록. F! 미안하다. 아까 내가 욕해서 사과했다. 그래서? 걘 어떻게 됐는데? 여름방학 몇 달 전에 자퇴했어. 나한테 보내줬던 동영상 너도 받은 거랬지. 성수지는 바로 반장 서두아를 찾아갑니다. 인사가 너무 늦었지. 담임에게 몹쓸 짓당할 뻔한 수지를 은근히 막아주고. 담임한테 붙을 생각하지 마. 쌤. 선생님, 부장 선생님께서 찾으신다는데요. 성수지. 위기의 상황에 수지를 위해 자은이에게 문자를 보내줬던 서두아. 그럼 수기 투표 땐? 넌 분명히 모른 척 해줄 것 같았거든. F를 위한 규칙을 정한 게 너라고 들었으니까. 수업 종이 치면 동작 그만. 그건 맥을 끊으려는 거지. 신고식이 투표 다음 날인 건 당일엔 애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F가 지나치게 당할까 봐. 그래서? 도와줄래? D등급 동맹을 만들 생각이야. 하지만 서도하는 가진 게 너무나 많았죠. 왜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생각해? 난 딱히 변할 이유가 없어. 지금의 내 위치, 권력, 신뢰관계에 피해받을 생각은 더더욱 없고. 규칙? 그쯤이야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반장은 자신이 취할 스탠스를 설명합니다. 난 내가 그린 동그라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아. 그게 내 규칙이야. 그래서 도와줄 생각 없다고? 절대? 절대. 하지만 좀 더 신중해지는 편이 좋을 거야. D등급 동맹? 상위권하고 네트워킹 없는 D등급이 몇이나 될 것 같아? 그 애들이 쉽게 설득될까? 네가 D등급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상위권보다 많진 않아 보이는데. 도와줄 생각이 없다면서 엄청난 힌트를 주고 간 서도아. 친드레야 뭐야. 뭐야, 절대 도와줄 생각 없다며. 서도. 그리고 이 둘의 은밀한 만남을. 뭐야 둘이? 왜 둘이 같이 나와? 백할인이 보게 되죠. 쟤 D등급이지. 쟤네 집이 팡요학이라고? 그렇대. 얼마 후 성수지는 반장 서도아가 말한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부모들끼리 커넥션이 있으니까 함부로 반항할 수 없었던 거야. 웬일이야 집까지? 쟤랑 클럽 가는 길에.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맨날 도도한 척, 중립박은 척. 너, 나, 할인이 빼곤 졸업하는 순간 소멸할 관계인 거 알지? 하던 대로 해. 우리끼린 배신 안 돼. 서도아 배신만 때려봐. 내가 가만 안 둬. 우이야. 어? 이 그림 사줄까? 이걸? 너랑 난 좋든 싫든 백할인 평생 볼 사이잖아. 네 말대로 난 평생 니들 볼 거야. 그렇다니까? 단지 난 너랑은 달라. 그럼 주제 파악 좀 해줄 수 있어? 도하는 말이야 우야. 어려서부터 본인이 놓치면 안 될 권력, 벗어나선 안 될 위치, 잃어버리면 안 될 신뢰, 그런 걸 교육받았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내가 오버했지? 게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도아랑 할인이면 친구. 그런 걸 친구라고 하나. 한편 작전을 시작한 성수지. 게임을 어떻게 없앨 건데? D등급 동맹. 게임은 한 사람당 5표까지 쓸 수 있잖아. 계산해봤는데 C등급 최저선이 5표였어. 우리 셋에 D등급 3명을 더 모아서 서로 표를 나누면 각자 5표 이상씩. 그러면 모두가 같은 C등급이 되고. 그럼 C등급이 총 11명, C등급이 D등급보다 많아져. 그럼 이렇게 피라미드가 마름모가 되고 지배계층의 힘이 약해지죠. 피라미드 게임이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게 되면 게임 끝이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랑 같이 C로 올라갈 D등급을 모으자. 그럼 그 D등급 중에 3명은 누구? 상위권하고 상관없는 애를 어떻게 찾아? 하지만 성수지는 계획이 다 있었고. 정리 잘하고 와. 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고 교무실에서 생활기록부를.
수학한테 심부름 왔다고 캐비닛 좀 열어달라고 했어. 이 두 명은 상상도 못할 일. 넌 진짜 난년이긴 한 것 같아, 송수지. 너 가끔 누구랑 닮았어.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그런 거. 누구? 백화린과 명자는 어떤 과거가 있어 보이죠. 됐고, 이제 판별되지? 뭐가? 한 번만 설명한다. 일단 C등급. 보면 박지영네 부모는 다 백연푸드 소속이랑 백화린이랑 연결돼 있고, 차선준의 SJ컴퍼니는 김다연네 하청업체, 양소영네 부모님은 사신병원 페이닥터, 최희원은 백연그룹 후원학생 등등등 제외하면 이 중에서 셋을 추리면 되는데 고은별은 절대 아니야. 허언증 또라이거든. 주승이도 안 돼. 이제 남은 D등급 3명에게 접근합니다. 우와, 이게 시원하라는 거구나. 또 조작 의심하려고? 아, 아니라는 거 이미 증명됐잖아. 쿨하게 살자 친구야. 너 해커랑 크래커 구별은 가능? 와, 자존심 상해. 앞으로는 맞았어. 직접 만나지 말고 톡방을 주로 이용하자. 일단 자은이랑 난 더 적극적으로 반 애들하고 어울려야 돼. 숨은 아이들 덕후 D등급 송재영. 어? 시원의 영원이다. 어제 일라 터졌더라. 시원은 좀 미쳤어. 너 몸베베야? 너도? 나도! 자은도 한번 따라해보는데. 귀여워. 야, 걔들 뭐야? 웃긴다? 뭐? 우리 애들이 멋졌다고 시비야. 따라해보지만 잘 안되는 명자음과 F등급 표지에는 나와. 사회성 잔머리 심리싸움 계략 등의 천재적인 성수지의 작전대로 다음 피라미드 게임까지 어떻게든 3명을 같은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안녕.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아, 좋고요? 자존심과 인정 욕구가 강하고 지는 걸 싫어하나 이해득실에는 순응하는 편으로 교우 관계에서도 신뢰를 주고. 계획은 어떻게 돼가 지희가 계속 연락 오던데. 아, 애들 정보가 좀 부족해서. 아, 폰이라도 해킹하면 간단할 텐데. 해킹? 할 줄 아는 사람이랑 친해지면 되네. 그게 바로 윤예원. 윤예원은 자존심이 강하고 과시적인데도 정복력도 있어. 그런 타입은 C인 나보다 같은 D등급이 널 경계 안 해. 오, 예원이 노트북 바꿨어? 스펙 좋아 보이네? 맥북 프로? 어? 맥북 잘 알? 비싸다는 것만. 여기 거 그래픽카드랑 메모리 같은 거 최고가로 싸우면 1,000만 원도 넘는다며? 집에 새로 산 대탑이 그거임. 명자은이 타이밍을 노리죠. 어, 이따 교실에서 없애. 응? 명자은을 보내놨지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성수지. 윤예원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는데, 고등학생한테는 너무나 고가인 노트북을 샀다는 게. 메모리 같은 거 최고가로 싸우면 1,000만 원도 넘는다며? 집에 새로 산 대탑이 그거임. 인정 욕구가 강하고 지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득실이라고 하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말. 이해득실의 수능? 지켜보기만 하면. 만약 1,000만 원이 넘는 맥북을 백화린이 사준 거라면, 또 명자원이 접근하다 들킨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앞으로의 남은 학교 생활을 전부 F로? 성수지는 과연 누굴 본 걸까요? 망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이었습니다. 사회의 축소판 같은 학교에서 F등급, 즉 합법적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고대 심리전을 비롯한 치열한 곰모술수를 보이는데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반 학원물들과는 차별점을 확실히 보이는데요. 백화린이 보기에는 잘 굴러가던 잔혹한 이 피라미드 게임에 도전장을 내민 성수지라는 전학생, 게임을 부수려는 치밀한 작전을 펼치지만 또 그걸 알아채고 판을 뒤집는 심리게임 추리 스릴러 피라미드 게임. 앞으로 남아있는 반전들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티빙 오리지널 피라미드 게임 정주행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게임은 계속된다. 쭉. 판을 바꾸자고 했잖아. 널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야. 게임이지. 난 그럼 그냥 피라미드를 쳐 부술게.